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 조용한 ADH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제목은 조용한 ADHD, 성인 ADHD,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가진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부제로는 조용한 ADHD 증세 내지는 성인 ADHD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 증세는 무엇인가? 지금 제가 조용한 ADHD하고 성인 ADHD를 같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성인 ADHD 유형의 대부분이 조용한 ADHD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ADHD라는 병명은 정식 병명은 아니죠. 정확한 병명이라고 하면 주의력 결핍이 우세한 유형의 ADHD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또는 AD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DHD 같은 경우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동반하는데 이 조용한 ADHD라는 것은 과잉 행동이나 충동적 행동 없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데 집중력을 실제로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용한 ADHD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신이 조용한 ADHD인가 아닌가를 의심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 옆에 올려드릴 겁니다. 뭐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9가지 항목들이 쭉 나와 거예요. 이 9가지 항목 중에 6가지 이상에 해당되면은 조용한 ADHD라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항목들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냐 아니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실제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가 아니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9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진단하고자 했을 때 내지는 자신의 자녀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고민되고자 할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될 항목은 세 번째 항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항목이 이렇게 돼 있죠. 대놓고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가장 이걸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혼자 멍 때리면서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멍 때리면서 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세입니다. 이 9가지 항목을 관통하고 있는 것들은 아이가 내지는 성인이 어떤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 채 혼자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탈돼 갖고요. 그래서 문제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용한 ADHD 같은 경우에 공부는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성인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결코 게을러가 일을 붙잡고 있는데 제때 일을 마치지 못합니다. 이런 거 되게 간단해요. 실제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나 책은 붙잡고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어른인데 펜은 잡고 컴퓨터를 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또는 대화 중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뭐냐고 거꾸로 되묻는 게 자꾸 반복됩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쫓아오지 못하고 혼자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화 중에 멍 때리기 때문에 그 대화에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학업이나 일 대화 중에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면 조용한 ADHD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즉 앞에서 나열했던 9가지 항목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들은 그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 채 혼자서 멍 때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실수, 문제 이게 조용한 ADHD의 가장 핵심 증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멍 때리는 것 때문에 일상적인 실수나 학업 부진이 반복된다면 조용한 ADHD를 의심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진단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